집을 지울 수 있다는 게 이 나무 기둥이 지금 이렇게 굵고 오른쪽에 이렇게 굵고 네 나무 요거는 지금 문을 만들 예정인데 이렇게 기둥을 대어서 요게 지금 집으로 말하면 용마루가 되겠습니다. 용마루하고 이렇게 옆으로 석가를 대서 높여 가지고 네 요 코너 모서리에는 이렇게 나무 네 기둥의 못을 기둥을 대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이 나무 굵기는 지금 이 정도 예 굵기로 해서 이렇게 지금 사람이 매 달려도 예 턱걸이 해도 되겠습니다. 네 예, 저는 어차피 여기서도 노트북에 실방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이 탁자도 지금 제가 지금 직접 손으로 예 짰습니다. 이렇게 나무 발을 대고 이렇게 짰기 때문에 여기도 비용이 네 거의 안 들었습니다. 이건 탁자는 아는 지인한테 제가 얻었고